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TTS 만들기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음성이 TTS로 만든 음성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니 이 영상을 잘 시청하시고 개발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방금 들으셨던 음성들이 TTS로 만든 음성입니다. 그럼 빠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왼쪽 목록에 Generate Media를 선택하면 됩니다. 상단에 Gemini Speech를 선택합니다.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며 여기서 어떤 말투로 말을 해야 하는지 설정할 수 있으며 어떤 목소리를 사용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싱글과 멀티 두 개가 있으며 싱글은 하나의 목소리를 출력할 수 있으며 멀티는 두 개의 목소리를 대화하듯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개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TTS를 어떤 것으로 선택할 것인지 정할 수 있는데 저는 프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글을 선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스타일의 목소리를 원하는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스타일을 작성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톤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아래 텍스트에서는 대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목소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른쪽 보이스를 선택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Ready to build something awesome today? Got a project in mind? What do you want to explore? 하나씩 들어보시고 원하시는 목소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 되었다면 아래 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대사가 많으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를 사용하지 말고 이걸 사용하세요. 유를 사용하지 말고 이걸 사용하세요.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기본적인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며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모델 세팅을 보게 되면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은 기본 설정 값이며 해당 값을 변경해서 들어보면 유료 사용하지 말고 이걸 사용하세요. 유료 사용하지 말고 이걸 사용하세요. 이렇게 각 값에 따라 말하는 톤도 달라지게 됩니다. 나레이션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원하는 값을 설정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유료 에셋이나 사이트를 이용하지 마시고 품질 좋은 여기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유료 사용하지 말고 이걸 사용하세요. 약관을 봐도 상업용으로 제한을 한다는 글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사용자가 비윤리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니 마음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주 긴 시간의 문장은 사용해보질 않았는데 게임상 대화가 2에서 3분은 넘어가지 않은 것 같으니 그 정도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한번 테스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